그 라식과 라섹 차이점은 각막 절편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입니다. 둘다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서 원시나 난시, 근시 같은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것 같은데요. 라식 같은 경우는 각막 상피와 실질부를 포함한 일부 절편을 만들고 다시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적고요. 시력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막 두께가 충분해야 되고 또 눈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섹 같은 경우엔 특수 약품 등으로 각막 상피를 벗겨낸 다음에 레이저로 각막을 깎게 되는데요. 상피가 다시 재생해 들어오는 동안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작거나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에도 일부 시술이 가능한 장점들이 있고요. 또한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활동적인 분들한테도 라섹이 더 좋다 할수 있겠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할 때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 18세 미만으로 아직 난시나 근시 같은 굴절 이상이 아직 변화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임신이나 호르몬 치료 같이 시력이 아직 변할 수 있는 경우도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도 근시, 10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나 6디옵터 이상의 고도 원시 같은 경우도 라식이나 라섹 외에 렌즈 삽입술 같은 다른 방법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나 원추각막,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금기시돼야 되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같이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와 수술 전에 다시 한번 상담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라식 적용은 레이저 기계 발달이나 노하우의 축적으로 현저히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수술 중에 눈이 움직이면서 중심부가 이탈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안구 자동 추적 장치의 발달로 그런 가능성도 현저히 줄었고요. 예전에 흔히 발생했던 각막 확장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얼마 이상의 각막을 남기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술전에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흔한 합병증으로는 이제 각막 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막 절편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나 구멍이 나는 경우, 또한 잘려 사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각막 절편 사이로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가볍게는 이제 안구누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통증, 그리고 수술 후에 동공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야간 운전 시에 빗번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합병증들은 보통 3에서 6개월이 지나면은 되게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라섹 수술 합병증들은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지금 줄고 있고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술전의 정확한 검사입니다. 정말 내 눈이 라식 수술에 맞는 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술전에 굴절 검사나 원추각막 검사, 전안부, 백내장 검사를 통하여서 내 눈이 라식 수술에 되는 눈인지, 또한 눈썹이 찔림 같은 이상이 있으면은 술전에 먼저 교정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서 내 눈에 맞는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첫 발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라식 기계들은 참 많은데요.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다 이름을 다못 외울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라식 기계들은 점차 발전하고 있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또 부작용이 적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FDA 등의 승인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는 레이저 기계들은 안심하고 받으셔도 큰 문제가 없다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라식 수술 후에 백내장 수술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먼저 백내장 수술과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 부위나 발병 기준이 다른데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것이 백내장이고, 라식 같은 경우는 각막을 깎아서 우리가 난시나 근시 같은 굴절 이상을 교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원인 자체가 백내장은 노화여야 한 것이고요. 각막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라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백내장이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에 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대신 넣어주는데요. 이때 인공수정체는 우리가 안경을 맞추는 것처럼 개개에 따라 다르게 되죠.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안축장, 이 눈의 거리와고 각막의 평평도를 나타내는 이제 각막 만곡도입니다. 근데 이게 수술 후에 이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라식 수술 시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수정체 도수의 측정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 오히려 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근래에는 기술의 발달과 노화의 축적으로 해서 저희가 라식 수술 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히 또 인공수정체를 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 공식들이 개발되었고요. 또한 기계의 발달로 라식을 통해서 깎인 각막 상태에 맞게 또 인공수정체 도수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라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백내장 수술이 크게 문제되거나 어렵거나 합병증이 만들어질 일은 크게 줄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압이 있는 것처럼 눈에도 압이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는 방수가 있는데요. 그 방수의 양에 따라서 압이 조절되게 되는 거죠. 방수는 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면대 하수도 막히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방수가 나가는 하수도 막히게 되면 방수가 못 나가게 되고 눈에 압이 오르고 그 압이 뒤에 있는 시신경을 밀게 되고 시신경이 망가지면 그게 바로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안압만 높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개는 요 각막 두께가 두꺼운 경우고요. 또 어떠한 경우 반대로 안압이 정상이라 해도 시신경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 합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이러한 정상 안압 녹내장이 많죠. 때문에 안압이 반드시 높다고 해서 녹내장을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뭐 시야 검사나 아니면은 시신경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녹내장을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50대 이상에서 먼 거리가 뿌옇게 보일 때 우리가 의심을 할수 있게 되고요. 안압과는 일반적으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라식을 하면은 녹내장이 빨리 오고 그다음에 노안이 빨리 오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각막이 두꺼운 경우는 안압이 높게 측정이 되고 각막이 낮은 경우는 안압이 낮게 측정되죠. 하지만 실제 본이 갖고 있는 고유 안압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오차에 의해서 안압이 이게 측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식 수술하게 되면은 각막 두께가 변하기 때문에 안압이 변할 수 있지만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고유 안압이 변하는 게 아니라 기술상의 문제로 안압의 오차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라식 수술하게 되면은 안압이 변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실제 녹내장을 진단할 때에는 안압 외에도 시야 검사나 아니면 시신경 상태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기적인 안압 녹내장 검사를 받는다면은 이런 녹내장의 조기 진단이 늦어지거나 놓칠 이유는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했을 경우에 그 수술시 받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다면은 나중에 라식 수술 이후에도 백내장 수술과 같은 안과 수술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